1번 inhospitable. 일단은 이 inhospitable 나왔으니까 원래 형태 있죠. 그 hospitality 요걸 좀 적어줍시다. 환대, 대접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혹은 접대. 그런데 IN이 붙었어요. 그 IN 붙으면 어떻게 되노? 반대죠? IN 붙으면 이제 반대가 되니까 inhospitality 냉대가 돼요. 이 센스를 가지고 바로 이제 접근하니까 unfavorable. 그 favor 자체가 이제 호의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 unbutton이 호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답은 이제 A가 되는 거고. B번에 indeterminate. 일단 determine 자체가 결심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역시 IN 붙어서 반대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애매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unremarkable. 요건 뜻이 뭐예요? unremarkable. 주목할 만하지 않은. 그렇지. 여기 un 끊어지고요. re에 끊어지고 mark에 끊어지는 거야. 와,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다 이게 영어가 합성어입니다. 어는 반대를 뜻하는 거죠. re는 다시란 뜻 가지고 있고 마크가 뭐야? 이게 표시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able은 뭐뭐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표시할 만한. 근데 이걸 다시 표시할 만해요. 다시 표시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죠? 다시 표시할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unremarkable은 정리하면은 평범한 이런 뜻이 된 거지. 오케이? 평범한. 그리고 incessant는 끝없는, 역시 이제 IN 붙어서 나옵니다. 동의도 챙겨주세요. constant. 됐나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A, unfavorable 됐고, 특히 이그 복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지문 굳이 이제 찾아갖고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답을 알면. 그러니까 얘는 몇 초짜리냐? 3에서 5초짜리야. 3에서 5초. 무슨 말? 3에서 5초를 넘기면 이 단어 문제는 이제 뭐라 해야 되냐? 그 시험 보는데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많으면 우리도 좋은 거거든. 왜? 그 여러 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다 줬어요. 저기. 그게 안 되면 다른 문제 푸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3에서 5초 이내 바로바로 나와야 돼. Inhospitable, 보니까 바로 A네. 클릭하고 넘어가야 된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드디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레퍼런스 퀘스천 나왔다. Many. 자, Many 나왔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Many 나왔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 Many는 적용할 게 없어. 제일 앞이잖아. 원래 Many some others니까. 그러면 이제 매니가 나왔으니 이거는 뭐 문장 선물 우선의 법칙 이런 거를 적용하면 되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살펴보니 매니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끊어져. 그리고 일단 얘부터 읽어봐야겠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많은 애들이 도망간다. 뭐를? 그 조건을 모함으로써. by ing 나와 있네. 이주함으로써 to more suitable habitats. 그러니까 보다 더 적절한 거주지로 모함에 따라서 as the days become shorter. 그러니까 낮이 점점 더 짧아지고 and temperatures drop in autumn. 그러니까 온도가 겨울에 떨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그 이상한다는 거네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없어. 그 앞에 봐야 돼. 콤마.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열과 나열이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봐야 돼?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다 읽어야 될것 같아. 일단 콤마가 안 보여. 자, 보니. As winter is often the most challenging time for birds to access indispensable needs like food, shelter, and water. 라고 돼 있네. 이 전체가 뭐야? As부터 여기 water까지가. 읽어보니. 이거 부사절이죠? 부사절 내에서 뭔가 좀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앞 문장이 아니고 이한 문장 내에서 콤마 뒤에 many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부사절 내에 뭐가 있나 봅시다. 일단, 겨울이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주어는 얘예요. 그지? 근데 누구에게? 의미상의 주어죠? for 플러스 목적격 나왔으니까, birds가. 그리고 이제 to access가 이제 그, 뭐, 진조되는 거니까, 새들이 뭐가 접근하기에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 접근하는 거냐? 필수 불가결한 거랑 필요해요. like, 뭐와 같은 거, 식량이나 피난처, 아니면 물과 같은 거, 이게 나왔습니다. like는 이거는 이제, 못먹과 같은이라는 예시에 관련된 거니까, 버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진 않아. 버렸어? 자, 그러면 찾아보자. 많은 이들이 도망간대. 누가 도망가? 음식이 도망가요? 쉘터나 워터가 도망가? 이건 아니겠지? access, 접근. 당연히 아니겠지? 뭐, 벌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새들은 탈출한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C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질문. 문장 3번 우선의 법칙이라며. 너 윈터가 답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의미상의 주어잖아. 뭘 지금. 오케이. 자, 그리고 좋고. 다음에 3번 갑시다. 자, 3번 보니까 세 번째 단락에 따르면 아이언 옥사이드. 아, 아이언 옥사이드가 뭐죠? 아이언 옥사이드? 예, 산화 철. 그치? 산화철 어디에? In the heads and beaks of birds. 이것이 enable them to something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새의 머리와 불이 안에 있는 산화철은 가능하게 한다. 새들이 to 이하 하는 것을 나왔어요. 그 문제의 뭐고? 팩트예요. 오케이? 팩트가 아니야. 화장품 이거 팩트, 콤팩트 아니야. 그 조약 아닙니다. 팩트 아니고 뭐라고? 팩트야, 팩트. 발음 정확하게. 자, 그 팩트니까 어떻게 해? 키워드 잡아야겠죠, 문제에서. 키워드 뭐고? 그치, 아이언 옥사이드예요. 그리고 또 has and beaks 괜찮죠? 자, 새는 어때? 새 birds는 이거는 잡으면 안 돼요. 왜? 이거는 계속 나오는 단어기 때문에 팩트 문제는 어떤 필요한 단어만 그 찾아갖고 스캐닝해야 되거든요. 근데 birds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키워드를 잡으면은 스캐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명사 형태의 단어를 문제에서 찾아야지 이제 제대로 이제 풀수 있는 거지. 짧은 시간 안에.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찾아보리라. 밑에서 네 번째 줄이 있어요? 우와. 또. has and beaks 있네요.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문장 정독해야겠죠? 정독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최근의 연구가 가리켜요. 뭐를? that 이하를. 새들이 minute quantities of iron oxide, 미세한 양의 산화철을 가지고 있대. 그들의 머리와 부리에. 자, 이거는 지금 문제에 관련된 거니까 이 문장상으로는 지금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문장 읽어줘야겠죠? 이러한 마그네틱 크리스탈이 얼라인. 이건 이제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그 용어예요. 뭐 한다고 그래, 이거? 워드 프로세스에 나오는 용어인데? 정렬. 앞으로 정렬, 뒤로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정렬시키는 거야. 뭐를? North. 북쪽을. Like needles of a compass. 나침반에 뭐와 같이? 바늘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나침반을, 집에 나침반 있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 집에 있어요? 나침반? 없지.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나침반에 뭐가 필요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죠? 저희 때만 해도 나침반은 거의 필수품 같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맥가이버 카라고. 갑자기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런 거. 그 나침반 기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놔두면은, 바늘이 항상 어디 가르쳐? 북쪽을 항상 가르치죠? 그러니까 새가 어디를 날든지 간에 계속 얘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그 이빨, 그 부리 이쪽에 뭐 철이 있으니까, 북쪽을 이제 정렬한다. 뭐 얘기한 거 있는 거네. Like needles of a compass, regardless. 뭐와 상관없이, changes in a bird's orientation. 그러니까 이제 새가 뭐 출발한 데가 어딘지, 그 변화, 되는 거 상관없이, 뭐 하면서? 주면서, 새에게 끊임없는 flow of directional information to the brain.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대한 정보를 뇌에 끊임없이 주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A에, 결정하게 한다. 언제 자기장이 적절한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주하는 데. 뭐야. 보려. B, realign. 그들로 하여금 재정렬하게 만든대요. 뭐, 그들의 flight direction. 비행에 대한 방향을. In relation to the stars. 별과의 관계 안에서. 별 얘기 안 나왔잖아요. C는 말합니다. 뭐를, 어떠한 길이 북쪽인지, no matter what. 뭐랑 상관없이, 어떠한 그 방향으로 그들이 facing.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거죠? 어떠한 방향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한다. 요거네요. 얼라인 한다니까. 그 다음 D는 resume. 이건 재개합니다. 재개하기 위해서 뭐를? 항해를. navigation route. 그러니까 항해에 대한 길을 재개하는 거야. 뭐한 다음에? after cloud cover has cleared.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덮인 거가 뭐, 개인 이후에. 역시 이제 구름 얘기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10번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4번 갑니다. 자, 4번도 역시 뭐 레퍼런스 퀘스천이에요. The word which in the passage refers to. 자, 위치가 가리키는 거. 근데 위치니까 뭐 이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니까 매우 땡큐한데 바로 앞에 뭐 있어? 콤마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그뭐 센스 예의상 읽어주니까 이것이 유니버설 뭐가 돼요? 유니버설. 무슨 뜻이야? 보편적이라는 거야. 어디에? 새 종에게.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to migrate. 일단은 이 위치가 to migrate를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 왜냐? migrate라는 명사 형태는 없거든. 그죠?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또 뭐예요? impulse. impulse가 뭐야? 충동이에요. 충동. innate impulse. 그리고 그대로 받는 거 있죠? 내재적인 충동. 충동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거.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해. 학원 끝났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집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 키는 거야. 게임하고 싶어서. 이런 거. 그게 충동이죠? 당장 내일 아침에 뭐 학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이런 거 다, 이런 겁니다. 임펄스. 저거 오늘 챙기니까 답은 뭐야? D네요. 어렵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보셨고.